이게 좀 한철 지난 얘기긴 한데, 한때 베트남론이라는 게 엄청 유행했잖아. 이게 뭐냐면 한국 여자가 쓰레기니까 베트남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거든. 근데 이런 걸 보다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지?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. 근래 나 유튜브 라이브나 내 모임 채팅방 있거든. 거기서 이제 베트남 여자 뭐 만나야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을 몇명 봤는데, 그 사람들이랑 이제 심도 깊게 얘기를 했어.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,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한국 여자를 이렇게 증오하는지, 이거에 대해서 막 토론을 심도 있게 해봤단 말이야. 그러면서 결론을 냈어. 얘들이 원하는 건 베트남 여자가 아니야. 내가 정말로 뭐 베트남 여자가 한국 여자보다 그냥 무조건 낫다 생각해서 베트남 여자를 결혼한다면 그 응우엔 뚜억뚜억 하는 오리 주둥이 나오고 흑인같이 얼굴 새까만 막 열라 총총뿅뿅 하는 그런 시골 베트남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지. 근데 그런 건 원하지 않잖아. 어?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항상 베트남 여자가 한국 여자만큼 충분히 이쁘다 이건데, 그럼 걔들이 원하는 게 뭐야? 베트남 여자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. 이쁜 여자를 원하는 거잖아요. 내가 한국 여자 만나느니 베트남 여자 만나겠다 이런 것도 열라숑숑 뿅뿅 하는 그 토인을 만나겠다는 게 아니고 이쁜 베트남 여자를 만나겠다는 거잖아. 그러니까 걔 말뜻을 잘 분석해서 잘 해석해보면은, 이쁜 한국 여자 만나고 싶은데 이쁜 한국 여자는 날안 만나주니까 후진국인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에 있는 이쁜 여자를 데려오겠다 이런 뜻이잖아. 나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. 뭐난 국제결혼에 반대하는 주의는 아니야. 왜냐면 국제결혼 할 수도 있지.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라면 충분히 만나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? 근데 베트남론은 좀 국제결혼을 떠나서 약간 이제 한국 여자에 대한 증오가 밑바탕이 되어 있다는 게좀 나는 그게 너무 이제 듣기가 싫은 것 같아. 내가 마치 내가 그거 할까?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면은 그냥 만나는 건 괜찮은데 한국 여자가 싫으니까 외국 여자를 만나야겠어. 이건 좀 너무 그 외국 여자한테도 잘못된 거 아니야? 아, 만약에 네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여자친구를 만났어. 베트남 여자를 만났어. 한국 여자가 싫어서. 그럼 베트남 여자가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. 내가 왜 좋아요? 근데 너가 걷다 대고 한국 여자가 쓰레기 같아서 대체재로 널 만나는 거야.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여자가 아하, 한국 여자는 쓰레기 같아서 개념 있는 나를 만났구나. 이렇게 생각할까? 아니지. 무서워서 도망가지.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도 할 짓이 아니라고. 물론 뭐그 베트남론 얘기하는 남자애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. 한국 여자애들 눈 높은 것도 사실이잖아. 다들 연애, 뭐 결혼 힘들다고 하잖아. 이해는 해. 물론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베트남론에 대해서 운운하는 애들을 보고 있으면 괘씸하기 짝이 없어. 왜냐면 지들도 이쁜 베트남 여자 원할 거 아니야. 그럼 지들도 급 따지고 눈 높은 거 맞네. 뭐 여자 욕을 그렇게 하고 있어. 여자가 눈 높은 게 그게 싫어? 니들도 눈 엄청 높잖아. 그 설거지론이랑 똑같아.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지.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들도 많거든. 근데 니들이 일단 이쁜 여자를 만나려고 하니까 얼굴이 별로인 괜찮은 사람들은 다 니들이 거르는 거 아니야. 물론 이쁘고 성격도 좋은 매우 좋은 사람들이 있지. 그럼 그 사람들이 니들이랑 왜 노냐? 니들은 끼케바 여자 그냥 걸어 다니는 오나홀로 생각하는 놈들이잖아. 니들도 생각하는 수준이 쓰레기 그 자체인데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배려심도 있고 이런 좋은 사람이 너를 왜 만나? 비슷한 사람 만나겠지. 안 그래? 걔들은 똑똑해서 니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안다고. 니들이 하는 게 뭐야? 주계래 335 모여가지고 여자 증오하고 막 한국 여자 죽여야 된다 이딴 소리 하고 막 김치녀 이러면서 막 여자 욕하기 바쁘잖아. 그런 거 보면은 개념 있고 착한 여자애들이 니들이랑 왜 만나냐고. 베트남 여자도 니들이 하는 짓 보면 다 도망갈걸? 차라리 니들이 진짜 한국 여자가 정말 싫어서 한국 여자를 전부 다 배제한다면은 나는 그래도 할 말은 지키는 상남자라고 인정은 할 거야. 하지만 안 그렇잖아. 또 이쁜 한국 여자가 니한테 와가지고 좀 이렇게 말도 걸고 막 잘해주면은 또 속으로 막 결혼 생각하고 막 2세 낳고 막 3세 낳고 그 사람이랑 늙어서 죽을 같이 손잡고 늙어 죽을 생각까지 하면서 뭔 한국 여자가 싫어. 거짓말하지 마. 니들 이쁜 여자만 보면 그냥 다 좋잖아. 솔직히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고. 그냥 이쁜 여자가 좋다고 얘기를 해. 이쁜 여자 만나고 싶은데 근데 한국 여자 이쁜 애들은 못 만나니까 선진국 버프를 이용해서 후진국 이쁜 여자를 만나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. 뭐 말을 자꾸 삥삥 돌려. 한국 여자는 개념이 없고 베트남 여자는 개념이 있다고. 니들이 어떻게 알아? 베트남에서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. 뭐이 베트남 인구가 몇이야? 뭐 엄청 많게 우리나라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여자 2500만 명은 다 김치녀 뭐 쓰레기녀 뭐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서 베트남 여자는 훨씬 많을 거 아니야. 걔들은 뭘 알고 니들이 한국 여자보다 개념 있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얘기하는 거야. 그렇게 믿고 싶겠지. 나 결국 개념 있는 여자 뭐 이런 얘기 뭐 핑계는 뭘 대. 뭐 니들 인성은 좋아? 니들 인성이라고 해봤자 그 이쁜 여자들 구슬러가지고 한번 섹스하고 갖다 버릴 생각이면서 내 말이 틀렸어? 뭐 됐고 니들 말하는 게 너무 바보 같잖아. 만약에 한국 여자 마음에 안 들면은
그냥 국제결혼 그냥 묵묵하게 그냥 만나서 하면 되지.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어. 빨리 안 말리면은 빨리 개념 있게 안 하면 베트남 여자랑 진짜 결혼한다? 빨리 여자들 정신 차리라고. 여자 정신 안 차리면 난 정말 베트남 여자랑 결혼한다? 얘 이런 것 같아서 너 바보 같잖아. 그 인터넷에서 여자들이 비혼주의 선언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. 뭐 웃기잖아.